안녕하세요, 미카입니다. 이번에는 힐링과 지우가 함께 했어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완더 여행 4회 저랑 같이 보실 거면 무조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네,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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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느라 고생 많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완도에 왔는데 우리 바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목원까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수목원 뭐가 특별한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완도 하면은 보통 바다하고 뭐 전복 그렇지.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네. 울창한 숲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난대림이라고 하고요. 우리 완도 수목원 전국에서 최대로 넓은 면적의 난대림 숲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가 이렇게 맑고 시원한 느낌 받구나 우리. 예, 맞습니다. 예, 거니다 보면은 심신도 치유되고 힐링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게 나무들이 여기 다 있는데 딱 나무 두 가지 여기 앞에 있어요. 이것도 특별한 나무인가요? 잘 보셨습니다. 이 나무는 참 특별한 나무입니다. 완도 호랑가시 나무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네. 호랑가시 나무고요. 두 그루가 있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맞춰볼까요? 네. 뭐. 애가는 뭐. 애가 조금 더 커요. 애는 애기. 아니 그거 말고. 좀 더. 얘보다 색깔 조금 더 달라요. 이거 아니에요? 한쪽이 더 예쁜 것 같지 않으세요? 둘 다 이뻐서. 네. 아이고 가지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수컷 나무. 예. 네. 아~ 남자. 예, 네, 남자. 우리 사람으로 치는 남자고. 잠깐만요. 남자인지 어떻게 거기 어떻게 구별해요? 지금은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네. 예, 가을철에 이제 열매가 있거든요. 암컷만 이제 열매가 있게 되죠. 예. 오케이. 이거 재밌네요. 예, 이 나무 말고도 저희 수목에는 특별한 나무들이 많거든요. 한번 저 따라 한번 가보실까요? 아, 좋아요. 갑시다. 네. 제일 기대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더운 네. 날씨에 그늘 있는데. 아, 예. 좀 들어가야 합니다. 그늘을 만나기 위해서. 네, 예. 근데 이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해요? 이 나무는 소귀나무라고 합니다. 소귀요? 네. 소귀요? 소귀. 그러고 보니 또 소귀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기긴 했네요. 이 나무도 뭔가 특별하나요? 이것도 우리 난대림에만 있는 네, 난대 수종 중에 하나예요. 소소리 같은 거 없나요? 도토리는 안 열려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런 거 아니고. 참나무는 아니라서 도토리는 안 열려요. 이렇게 만져도 돼요? 네, 안 하셔도 돼요? 네. 안 하셔도 되고 저희도 나무의 기운을 받아요. 혹시 말을 걸면 알아들어요? 그 진실하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나무는 황칠나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어요? 어제 먹은 거. 그치? 어제 먹은 거 맞아요. 이게 네. 유명한가 봐요. 네, 우리 완도와 우리 완도 수목원에서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황칠나무. 어제 차 마셨는데 네. 차도 예술이고 술도 맛있고 술, 향주, 막걸리 다 맛있었어요. 술도 드시고 네. 네. 차도 드시고 네. 네. 네, 맞습니다. 이 황칠 추출물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음식? 음식. 뭐 황칠 김치도 담글 수 있고. 김치? 진짜? 네. 우리 그거도 먹어봐야겠다. 네, 맛도 있고 그 약 효과도 있고. 그럼 잠깐만요. 그럼 술을 담기려면 이런 열매를 담겨요? 잎을 담겨요? 아니면 뭐 요 가루 뭐 그러니까. 나무 잘라서 담겨요?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아, 술 잘 안 네, 드시는 거군요. 네, 그냥 추출물을 해서. 아, 추출물을 네, 해서. 네. 또 한 잔 하면 맞아, 좋을까? 맞아. 여기 봐봐, 그늘 안에서 앉아서. 대박이잖아, 그치? 좋다. 완도가 아주 네. 재밌는 섬이에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가서 서울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알아요? 저 완도 가는데 완칠나무도 봤고 완칠술도 먹어봤고 수목원? 수목원도 다 돌려봤지. 이렇게 자라내야지. 이쁘다. 역시 그 뭐지? 나무란 물이란 어울려요. 맞아. 여기 야생물도 있어요? 야생 동물? 네. 아, 예, 많죠. 진짜요? 예를 들어서? 일단 제일 새가 일단 많고 새. 새. 예, 네. 소리가 정말 듣기 좋거든요. 그리고 또 동물들은 또 담비도 봤어요. 담비라고 하세요? 담비? 예. 다람쥐 같은 거예요? 그 약간 족제비 같은 거. 아. 예, 담비. 알아? 알아요, 예. 알아. 자, 동백나무. 자, 잠깐만요. 이제 여기 오셨는데요. 여기서 우리 완도와 완도 수목원에서 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관칠나무. 그 말고요. 아니에요. 네, 다른 거 있나봐요. 예, 네, 북가시나무라고 합니다. 북가시. 예, 네, 북가시나무인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요 혹시 찾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오, 진짜요? 뭘 드릴 거예요? 북가시나무로 만든 컵 받침. 내 거야. 자, 잠깐만, 언제부터 찾아요? 시작해주세요. 네. 근데 잠깐만, 이거 북가시나무 이렇게 써주나면 그럼 이거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가 나무를 가꾸면서 나무 가지도 치고 이렇게 가꾸면서 예쁘게 만들면서 버려지는 나무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혹시 갖고 싶지 않으면 내가 안 가셔도 돼요. 너무하다. 공짜로 드릴 건데 안 가셔도 됩니다. 아니요, 갈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힌트가 없어요, 힌트? 힌트는 북가시나무는 좀 나무 줄기가 약간 검은색이 돌고 잎이 약간 길쭉합니다. 네. 네, 그 정도 하시면 제일 검은 거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3, 2, 1 아, 그거 아니야? 기다려. 오, 고로쇠 나무 이거 아니네? 탱나무 이거 아니야. 이거 초록색이 아니야. 이름이 아니, 거기 봐봐. 검은 건데? 아니, 이거 초록색 아니야. 거기 봐봐. 저거도 검정색이. 요건가? 어? 어? 북가시, 북가시 나무나 찾았어! 찾았다. 나 찾았어! 나 먼저 찾았어! 아니, 나 먼저 찾았어. 아싸! 아, 잠깐만. 나 먼저 찾았어. 이거, 나도 찾았어. 찾았어! 찾았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서 우리 다 찾은 거니까 네. 챙이 주세요. 야, 근데 지금 북가시나무 받침은 하나밖에 없고 다른 거는 편백은 두 개 있거든요. 북가시나무 찾았으니까 예. 제가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예, 다른 걸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치? 너무 좋아. 집에서 숯 냄새 나니까 얼른 밥 먹자. 아니, 힐링 되려면 밥 맛있게 먹어야지. 그치? 우리 치유하러 가자. 치유하러 가자. 여기 가자. 여기는 진짜 치유 최대로 될 거야. 빨리. 밥으로 치워야지, 그치? 테이블에 해산물뿐만 아니라 고기랑 같이 오면 진짜 왔어. 우와, 그래, 뭐야 이게 다? 만도에서 나는 해조류 음식이에요. 와.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진짜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네. 법상이 되게 뭐 노란색, 핑크색. 이거 진짜 색깔이 지금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진짜 완도 맛을 알고 싶으면 여기 와야겠네요, 그쵸? 너무 많아요. 어떻게 먹어야죠? 뭐부터 시작해야죠? 이게 밥 뚜껑을 한번 열어보실게요. 알겠어요. 오! 돈 들어갔어요! 돈이요, 그쵸? 돛밥이 대박 영양이 엄청 좋아. 다시마 미역기를 넣었어요. 오, 오 진짜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다시마 미역기. 맛있겠다, 진짜. 맛보면 진짜 고급스러운 음식. 맞아. 우리는 바다란 멀리 떨어져 수서울에서 사니까 이런 음식을 꼭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연근인데 연근이죠. 완도에서 나는 그 유자. 호금도에서 유자가 막 나요. 유자에다 쟀어요. 유자청에다. 색깔이 참 예쁘죠? 네. 사각사각이에요. 사각사각. 자, 확인합시다. 한번 드셔보세요. 사각사각 하는지. 와! 언니 왜 안 기다리고 먼저 먹어? 나 원래 맛있는 거 먼저 먹어야 돼. 살았어야죠. 진짜 사각사각하네. 그 다음에 이제 드시는 게 청산도 탕이에요. 탕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탕이 뭐야? 조금 된 숲. 숲? 숲. 숲? 숲. 스프. 스프? 숲. 그러니까 스프. 포레스트 아니고 숲. 수프. 먹는 숲. 아, 수프. 무슨 맛이야? 쌀가루에다가 해산물을 넣었어요. 들깨가루 넣고. 맛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진짜 나쁜 거나 조금 힘들게 간 수도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건강 음식이죠? 해산물도 들어갔네. 그렇죠. 해산물을 문어, 낙지. 진짜요? 이제 전복도 넣고 만들어서 먹는 음식이에요. 진짜 여러 가지 들어가요. 고소하죠? 네. 네. 이거 아기들이도 먹어도 되죠, 그쵸? 좋죠, 아이들이. 왠지 그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죠.
우와! 이거 완전 케이크! 전복 해적의 떡갈비라고 해요. 이 떡갈비 안에는 전복 내장하고 이 토스를 넣었어요. 아, 내장도 네. 먹어요? 네. 여기 위에 전복은 2시간 동안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쫄깃쫄깃해요. 그러면 드실 때 이게 지금 와사비예요. 와사비하고 전복 내장 소스예요. 돈소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발라서 같이 다 같이 스타일대로 간판에. 스타일대로 이걸 조금 섞어서 약간 곁들여 먹으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들 안 돼.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너무 불안해. 제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오! 아기! 아기 막내! 너 감독이 연습한 거야? 맛있게 드세요. 오, 너무 맛있어. 한번 드셔보세요. 빨리 먹어, 진짜. 진짜. 내가 손가락 벌칙이야, 벌칙. 나 하나 꿈이 있어. 뭐? 전국 한입이 먹기. 도전해볼까? 아, 한입에 먹기. 한입. 이 정도는 아니지. 이 정도 먹어야지. 괜찮아, 그냥 먹어도 돼. 그게 맛있네. 너무 맛있어. 달콤한 거 뭐 발랐어? 맞아. 이거 맞죠? 이거야. 뭐도 그런 달콤한 맛이. 여기 오기 전에 전복 먹어본 적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 처음 아. 어제 처음 먹어보고 오늘도 먹고 너무 맛있어요. 왜 와. 이제 먹어봤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이 색깔은 이 노란데 이게 노랗잖아요. 이게 전복 네. 내장. 전복 내장 색깔이요. 여기서 이렇게 노래. 감독 울지 마. 울지 마. 이러면 맛있어. 너 울지 마. 나 비명했는데 나 전복 진짜 싫어했거든. 지금까지. 지금까지. 울려. 맛있지. 나 얘기했잖아. 맛있는 데에서 먹어보면 그냥 고기야, 고기. 진짜 맛있는 데야. 다행이다. 전복을 알아줬어. 다행이다. 눈물 날 것 같아. 이제 국이 왔어요. 굉장히 오. 맛있는 국이에요. 우리 애플 아가씨들이 와서 이게 완도 개국이라고 해요. 따뜻해요. 이게 뭐죠? 와, 이런 거 진짜 좋은 거예요. 국에 있는 지금 불등가사리, 세모,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해초를 넣어서 끓인 국이에요. 오늘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다른 손님들한테는 이게 안 나와요.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끓였어요. 오! 이 식감이 이제 알았네요. 재밌다, 이거. 재밌다고? 어, 재밌어. 아니, 그런 거 안 먹어봐서 등신기해. 이게 다 익은 거죠? 그죠. 익었는데 이렇게 싹싹싹싹 소리 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많이 먹으면 예뻐져요. 알겠어요. 근데 저도 한국에 와서 된장찌개를 엄청 많이 먹어봤는데 이건 뭔가 다르게 좀 더 깔끔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가벼운 것 같아요. 네,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진짜로 특별한 그 밥상이에요. 맞아요. 이제 완도 자주 오시면 항상 먹을 수 있는 밥상이에요. 항상 있어요. 네. 우리의 단골 손님 되는 거예요? 네. 아니죠? 엄마랑 와야겠다, 그럼. 나 인천 기대해주세요! 나 이제 눈앞에 그게 없어 보여. 짠! 대박. 아, 완착할래? 아니.
맞아, 잠깐. 이미 먹었어. 맞아. 오, 너무 맛있다.